추워라. 우거지 있죠, 우거지. 이만큼이면 얼마야? 이만큼? 네. 한 2,000원대인데 원래? 네? 2,000원이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안 줬는데. 그래, 줄 만큼 주면 뭐 많이 주는 것 같아. 이거 옥수수 맛있겠는데요, 이거? 예, 예. 얼마예요, 옥수수는? 나 장은숙이야, 봤어. 나 이렇게 모자 쓰니까. 오래 살면 어? 다 본다고. 예, 오래 살면 다 봐요.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지. 테레비 얼굴 잘 본다.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열심히 사니까 이쁘죠. 식사하시고요. 안녕. 이것저것 나물과 옥수수를 샀습니다. 아무리 동안이라도 입맛은 옛날 사람이네요. 내가 또 이걸 지나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또. 아이고. 추워요, 놀이 집. 그래. 내가 저기 뭐야,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장에 있잖아. 원래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로션만 바르고 너 오늘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도 이쁘네. 아니야, 좀 화장했다고요. 네. 먼저. 연세가 꽤 많으실 텐데. 아,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옛날이긴 한데. 요즘에 내가 되게 좋았네. 응, 근데 옛날이긴 하지만 서러워. 나도 나이 진짜 먹는. 지금도 이뻐요. 어? 이뻐요. 아이고. 일본에서 인기 좋았잖아. 왜 지금은 일본에 가서 안 불러요? 뭐가? 노래. 아니 요즘. 장은숙과 딱 10살 차이 난다는 할머니 팬은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에 반색을 합니다. 한편으론 고맙고 한편으론 많이 죄송합니다. 가수는 팬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데 너무 일본에만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바쁘다. 장은숙은 5남매 중 넷째. 한 살 차이 나는 언니가 왔습니다. 난 언니 우거지 그 간을 못 맞추겠어. 아, 그거를 조물조물 양념을 조물조물 양념을 한 다음에 매일 언니가 매 조물조물 그래서 조물조물 우리도 안 나와 맛이 우거지가 먹고 싶어 가끔 해줘야지. 우거지가 최고 맛있지. 아.